안녕하세요. 한눈만팬다의 이용국입니다. 부산은 또 영화의 도시잖아요. 저는 지금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앞에 와 있습니다.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렸습니다. 스테이크랑 어떤 요리라고 생각하세요? 스테이크? 뭐, 스테이크 물어보니 당황스러운데 스테이크도 일반적으로 먹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. 그냥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날 전해왔는데 요즘에는 그 참치를 시간을 흔히 먹을 수 있고 네. 저희들도 이렇게 나 택배한 이런 금액들이 저렴하게 팔아서 그냥 쉽게 먹고 싶게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. 특별하다라기보다는 그에 비해서 요즘에는 그냥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네. 생각보다는 재밌을 수 있는데 만약에 국물을 스테이크처럼 먹어서 먹기는 어떨까요? 저희는 팬프라이딩을 하는데 네. 보통 이렇게 팬프라이딩을 해서 먹는 음식들은 다 맛있나요? 맛있어요. 맛있는데 특히 저희도 이렇게 고등어나 생선을 갖다 구워서 팬프라이를 한번 해보고 먹어보고 하면 그냥 파이팅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. 맛있고 담백하고 이 약간 좀 요리나 요리 전부 이런 것들이 비린내를 약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훨씬 더 크리스피하고 촉촉하고 맛있고 내부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외국의 육즙이나 이런 것들이 탄창을 감지를 해주고 그래서 안에 이렇게 가에는 패스하고 안에는 수분이 축축하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저는 이걸로 이렇게 굽어 드신다라면 좀 추천드려요.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부채살이 엄청 맛있네요. 여기는 부채살을 사장님께서 직접 근막 제거도 하고 좀 더 부드럽게 요리를 해주셔서 제가 다른 데서 먹어봤던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씹히고 맛있어요.
그리고 이 집은 좀 신기했던 게 보통 스테이크를 먹으면은 저희가 굽기 정도를 선택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집 스테이크는 이렇게 300도씨까지 끌어오르는 무쇠 팬에 고기를 구워주시는 게 특징이라서 처음에 거의 레어 상태로 서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치를 하면은 점점 조금씩 익어가면서 레어부터 뭐 미디엄까지 맛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. 이번에는 채끝 등심을 먹어볼게요. 채끝 등심은 영어로 썰로인이라고 하잖아요. 고기가 얼마나 맛있으면 앞에 썰을 붙여가지고 고기를 높였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. 부채살도 엄청 부드러웠는데 얘가 더 부드러워요. 약간 씹는 맛을 좋아하시면은 부채살을 드시면 될 것 같고 되게 부드럽게 고기 향을 많이 즐기고 싶다 하시면 이 채끝 등심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국관광공사 관광둘의 영도를 맡고 있는 조혁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고등어로 스테이크 어떻게 나올까?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소스나 이런 게 좀 틀리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고등어로 만두를 갖다가 제가 먹게 됐는데
어만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비린내가 좀 많이 나고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담백하고 괜찮더라고요. 그래도 특히나 고등어가 좀 더 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고등어 만두 괜찮았었어요. 네. 일단은 저 양파랑 그 다음에 생강도 약간 들어간 것 같고 비트 해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저기 맛있네요. 예, 그게 조금 우리나라하고는 좀 색다른 그런 야채와의 조합이라서 예, 저 괜찮고 그 다음에 고등어를 갖다가 이렇게 고등어에만 집중해서 먹으니까 고등어 맛을 더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예. 지금 나온 건 고등어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고등어 맛도 이렇게 딱 위주로 나왔는데 양이 조금 작은 면에 있어서 그 9,000원 정도 했고요. 만약에 그 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래도 밥이니까 밥이나 다른 걸 갖다 좀 사이드 디쉬로 해서 한 10,000원에서 12,000원 정도의 가격대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9,000원으로 일단 전 책정했습니다. 저는 이 고등어를 갖다가 좋아하기 때문에 비린내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지만은 좀 민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린내가 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소스로 어느 정도 좀 커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괜찮아요. 지금 그 제가 아까 밥을 말씀드렸지만 빵으로 하면은 또 빵, 고등어 샌드위치 느낌도 날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이 되게 저기 분위기 좋고 데코를 좀 더 예쁘게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그런 메뉴라고 생각합니다. 생선가스라고 해서 이 생선을 튀긴 음식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. 근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어떤 생선이다 라고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거든요. 그냥 흰살 생선이 쓰였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지. 그래서 저희도 이 고등어 스테이크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피쉬 스테이크라고 하고 뭐 예를 들면 고등어랑 연어 아니면 뭐 고등어랑 삼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두 가지 맛을 다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. 뭐 가니쉬와 소스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